인출을 해서 아마 환치기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아마 그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. 그 뒤에는 이제 그 권혁 기자가 또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요. 해명도 얘기할 겁니다.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.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강 기자님. 저 권혁 기자입니다. 네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전화 처음 드리네요.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통보를 받았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황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네. 그래서 황 대표님, 그 정천수 씨하고는 연락이 됩니까? 라고 했는데 황 대표님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네. 나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임마리 씨는. 그러면 황 대표님은 왜 임마리 씨가 아니고 권 기자님이 이제 뭐 취재한 내용이잖아요. 네. 그것까지는. 네. 예. 그러면 황 대표님 입장에서는 왜 임마리 씨랑 이혁진 씨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제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. 제가 연락이 된다고 말을 하면은 그쪽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경계하겠죠.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정 대표님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안 된다라고 말했죠. 네.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. 네. 그랬더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녹취를 당하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, 어제 제가 방송 잘 봤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권혁 기자님. 네. 권혁 기자님, 저한테 전화를 지금 저기 국제 전화로 하셨어요. 네네네. 네? 괜찮아요. 네, 국내에 있으면 국제 전화로 지금 아니 제 전화 갖고 왔으니까 제 전화가 로밍이 되니까. 네, 그래요? 네네네. 왜 황 대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? 네, 두 분한테. 그럼 이혁진 씨하고 임마리 씨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? 아유. 권혁 기자님. 네. 지금 네, 전화 거신 의도가 뭔지는 잘 알겠는데. 네.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. 네.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 얘기만 듣고 방송을 한 것이 허위 방송이잖아요. 거의 그건 아시잖아요. 그거는 솔직히 아시잖아요. 그건 솔직하게. 네, 지금 제가 또 전화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네. 그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총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이혁진 씨하고 같이 있었어요. 다시 한번 보세요. 네, 아니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. 그리고 저기 권혁 기자님이 네. 그 환치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 제가 환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까? 박태용. 네, 아 그래요. 어떤 언론 대언론 서비스.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꾸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개연성이 높아서 조금 더 불편하죠. 이쪽에 이제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.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서비스가 미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.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긴 하지만 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한 게 어떻겠나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뭐 포털 시민 포털이 뭐 불법적인 내용을 올리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어떤 정보라도 자유롭게 그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한국에서는 언론사들이 전부 정부 눈치 윤석열 부부 눈치 보기 바쁜데 그런 눈치 안 보는 어떤 그런 필터링이 좀 덜 되는 그런 언론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.
설명들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것 같고 또. 네, 박 기자님, 저 권혁입니다. 네. 네, 잘 계시죠? 네. 네,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? 네. 어제 뭐 방송을 봤어요. 네네네. 아이고, 뭐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? 네, 봤는데. 네. 안타깝습니다. 네? 안타깝다고. 그죠. 저도 안타까워가지고. 그, 신부님 얘기는 왜 하셨어요? 신부님이 그때 말씀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 하셨는데. 그, 같이 식사할 때도 신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. 아, 제 말 들어보세요. 네. 여기 정 PD가 지금은 할 수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. 네. 돌아와서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. 그 대화에 임하면 원래 자리로도 돌아갈 수가 있나요? 아니면 그거는 그냥 대화에 임하는 것 뿐인가요? 그것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죠. 제가. 네. 뭐, 저 심혁 기자한테 환치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, 강진구 기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? 제가 환치기 했대요. 그, 저기, 박대현 기자님한테 제가 환치기 했다고 불었대요. 제가 언제 박 기자님한테 환치기 했다 그랬어. 환치기 한 걸 취재했다 그랬지.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환치기 했다고?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,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를 했죠. 네네.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다 이거 그러니까 박대형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환치기를 한 거를 박대형 기자가 들은 걸 본인이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. 주제 얘기를 했죠. 근데 네.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네. 뭘 뭐 얘기했던 걸 흠집을 찾아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도 방송할 때는 뭐 심혁 기자 같은 친구는 뭐 환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르는 시청자를 듣기에는 정말 환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제가 그때 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어요. 네네네 맞습니다. 근데 그거 그 얘기도 근데 그 심혁 기자한테 박대형 기자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. 심혁 기자는 원래 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. 제가 그 얘기를 그 심혁 기자한테는 그 권혁 기자가 취재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더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 본질 아닌데 방송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쪽에서 뭐 한다고 하시니까. 지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세요 지금? 아니 환치기 얘기를 몇 번 하나마나 들은 사람은 그게 비수가 돼서 꽂혔어요. 그걸 100번 아니, 하는 1000번 하는지. 예, 심혁 기자하고 통화를 하세요 저한테 얘기해. 네,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어쨌든 박 기자님 그 말씀을 감사하고요. 근데 박 기자님이 저 혹시 뭐 마지막으로 그럼 그 신부님께 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좀 있으실까요? 신부님한테 제가 직접 할게요. 네. 왜냐면 기자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방송가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됐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, 아직. 그래서 그런 거죠. 그쪽에서는 지금 박 기자님을 정말 뭐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어떻게 신부님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. 신부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네. 저 얘기한 게 맞죠. 그렇게 또 제 말을 또 어떻게든 왜곡 아니에요. 아, 왜곡을 할 게 있었나요? 그냥 신부님이 줬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. 어쨌든 그게 좀 뭐 말 나온 김에 빨리 좀 연락을 신부님한테도 하시고요. 해주시고, 그리고. 신부님. 네.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네네. 알아서 조금 빨리만 해주세요. 네. 그리고 그 시애틀에 오셨을 때처럼 그 중재하시러 오신 것처럼 지금도 좀 좋은 중재자 역할을 좀 부탁드려서 최소한 원상 회복은 돼서 예전에 열린 공감처럼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. 하여튼 그 22일 이사회 참석은 꼭 그 해달라고 부탁해 주시고요.